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아침 7시 18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이 글을 올려놨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YJN 게임즈를 어제 종가 매매로 대응했습니다. YJN 게임즈는 메타버스와 관련주고요. 정치권에서 지금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러한 관련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요. 메타버스를 이 정치권에서 선거에 이용하는 이러한 일들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상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제 종가매매 1위용으로 해서 같이 오르고요. 또 YJM 게임즈는 게임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판호 라이센스 재개에 따라 가지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관련주로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YJM 게임즈 한번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일봉은 어제 살짝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들어갔었는데요. 이 깊은 조정이 아니고 살짝 눌림목 자리에 있습니다. 분봉상의 자리를 보시면요. 제가 1시쯤에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그대로 보합권을 유지하면서 살짝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이 수급선 역시 하루 종일 보합권 안에,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메타버스는 오늘 윤석열, 또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최재형과 함께 이 4강 구도에 있는 이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메타버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YJN 게임즈 아직도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줄수 있는 이러한 그 관련주입니다.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파월, 제롬 파월의 어제 그 통화 완화적인 이 발언이 또 상승을 해야 되는데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하겠다, 유지하겠다 이렇게 재확인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살짝 하락했고요. 나머지는 다 상승을 했는데, 아무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그러죠. FED. 바로 그 FED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에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혼조세입니다. 뭐또 오늘 저녁에는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요번 주에는 지난 일요일날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하고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굉장히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2Q에 2분기에 이러한 실적 굉장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급등이 일시적이다 이런 발언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부터 나왔고요. 회복이 완성될 때까지 미국 통화 정책은 강력하게 지원한다 이런 말이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를 이렇게 상승과 또 하락, 살짝 하락입니다. 혼조세로 올라갔고요. 애플이 2.4%까지 올라갔습니다. 차세대 아이폰 모델에 생산 요청이 9천만 대까지 20% 늘린다는 이런 말들이 애플을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뉴스 중에는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게 유력하게 9시에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조정을 할 것인지 상승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건데요. 아마 동결이 유력한 거로 보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4차 대유행의 이 와중에 갑자기 인상하기에는 조금 벅차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금리 인상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적인 그러니까 금리 그냥 동결이 비둘기적인 거고요. 매파 그러니까 통화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하는 것을 매파라 그러는데요. 매파 쪽, 우리나라에서도 매파 쪽 성향의 이러한 그 소수 인원만 아마 일부 좀 금리 인상 쪽으로 하겠지만은 비둘기파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오늘 금융 금통위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동결적으로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1,600명 이상 나오지 않을까. 당분간은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8월, 7월 말까지 2,000명대를 넘어갈 가능성까지도 지금 예견하고 있고요. 1,800명대까지 가는 거는 뭐 기정사실로 지금 돼 있는데, 아무튼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향이 되는데요. 비수도권까지 만약에 4단계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역이 셧다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정치 테마주 가운데 윤석열의 오늘 행보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예방합니다. 대권 도전에 대한 경험에 조언을 구할 듯 한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대권 행보 이 3주 만에 전격 과거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 반기문 사무총장. 2017년도 대선 당시에 보수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였죠. 그래서 오늘 윤석열이 반기문 사무총장을 예방한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7월 6일부터 1,112명이었던 이 확진자가 어제 1,615명까지 전날이 1,150명으로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급작스럽게 어제 올라왔습니다. 확진자 수가 오늘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 굉장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IA를 좀 우리가 오래 가져가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 IA 조금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트리노 테크놀로지라는 이 자회사가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다 요즘 잠잠한데요. 8월 초, 8월 정도에는 이 트리노 테크놀로지 상장에 관련해서 기업 공개, IPO와 관련해서 이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이 IPO 주관사 계약을 이미 작년에 체결을 하고 코스닥 상장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트리노 테크놀로지는 전력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물론 이 IA의 자회사고요. 아마 이러한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IA가 트리노 테크놀로지 혹시 죄송합니다. IPO와 관련해 가지고 그 이슈로 이렇게 보합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전력 반도체는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고 전력 용량을 줄여서 이 개발해서 생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아무튼 전기차 핵심 부품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업체 IA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력 반도체, 전기차와 관련이 상당히 있습니다. 트리노 테크놀로지, 전체적으로 소부장 기업이고요.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8월 상장 예비심사 청구 이슈가 있습니다. IA 그룹의 핵심 계열사 트리노 테크놀로지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제가 트리노 테크놀로지 이 자회사 이름을 이 제목에다 올려놓을 거니까요. 프리 IPO 성격의 투자 유치 100원도 뭐 조달을 하고 기업 공개 속도를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이 IA의 바로 자회사로서요. 트리노 테크놀로지가 예비심사 청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모회사인 IA가 살살 8호를 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모회사인 이 IA의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동진 IA 이 회장, 현대차 그룹의 부회장 출신인데요. 이8% 정도 지분을 김동진 회장이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주사 체제로 가면서 이 트리노 테크놀로지 상장 밸류에이션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전체적으로 전력 반도체와 관련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달 말까지 2,000명대까지 확진자가 상승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4단계 2주 하기로 했는데요. 연장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문재인의 한국판 뉴딜 160조에서 220조로 확대를 한다 그러는데, 뭐 생각보다는 이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와
맞물려서요. YGM 게임즈, 메타버스가 지금 한국판 뉴딜과 관련이 있는데요. 메타버스, 정부가 초연결, 뭐 신사업에 도전한다, 선도한다 이러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메타버스의 약진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던 여권 주자들이 갑자기 이낙연이 올라오니까 이낙연을 공세, 공격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는요, 여당 쪽의 대권 주자의 이러한 그 혼조세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터파크라든가 또 한샘 이러한 그 관련주들이요, 지금 매각 이슈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IMM PE, IMM Private Equity,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한샘 이러한 이슈 때문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폭스바겐이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2분의 1을 전기차로 하겠다 이러한 그 내용들 때문에요, 전기차 시장에 그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LNF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코스모스 신소재도 그렇고요.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상승의 폭이 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요. 어제 폭염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후에 엄청 더웠는데요. 오늘도 연이어서 폭염특보가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파세코, 신일전자, 위닉스 이러한 그 냉방 기기 관련주들의 상승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관련주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DGI라든가 한일난조라든가 이러한 최재형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할 게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또 입당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재료가 이렇게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 수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압병상 관련주, 또 재택근무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이러한 관련주의 약진이 예상이 되는 오늘 하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8시 47분에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하고요, 카톡으로 아침 대응 종목 같이 나누면서 오늘 수익을 내는 하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으로요, 제가 오늘 오후부터 미국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가지고 이제 방송도 해야 되고 카톡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장이 없게 제가 할 거고요. 약간 시차 관계로 방송은 아마 기존에 하던 거에 반으로 좀 줄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이제 시차가 반대다 보니까 이런 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대응하고 매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카톡으로 종목 같이 연구하고요. 그리고 또 시간시간마다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밴드를 통해서 제가 중간중간 여행 중에도 공지할 사항들,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사항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더운 여름, 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확진자가 많은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조금 있다가 8시 47분에 우리 카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